된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보증 기간 100년 허리 만들기 이거 말만 들어도 진짜 막 설레는데. 네. 자,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, 선생님? 척추에 이제 독이 되는 생활 습관을 피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독이 되는 생활 습관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? 좀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네. 흡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담배라는 게 가장 강력하게 좀 혈관을 수축하는 좀 나쁜 물질이거든요. 흡연을 함으로써 그 추간판 주위의 미세한 혈관들을 수축을 시켜서 아무래도 혈액 순환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척추에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근데도 왜 그렇게 담배를 피실까요? 그게 말이에요. 이렇게 안 좋은데. 그러니까. 그게 말이 이해가 안 가요. 또 뭐가 있을까요? 네. 술도 마찬가지로 담배처럼 안 좋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단백질 소모량을 많이 높인다는 건데요. 그렇게 됨으로써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잘 회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리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, 또 술, 담배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또 안 좋은 게 비만인데요. 특히 척추에는 독입니다. 우리가 배가 점점 나오면서 척추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디스크도 악화가 되고 척추 협착증도 더 심하게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살을 빼다 보면 있던 허리병도 좋아지고 그만큼 허리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비만은 반드시 좀 치료해야겠습니다. 네. 살이라는 게 빼면 또 돌아오고 찌죠. 저도 뭐 1kg 어렵게 빼놨는데 2kg 찌거든요. 네, 그런 상황인데 오늘 꼭 살을 좀 빼야 되겠어요. 이게 허리에도 네. 또 이게 맞아요. 비만이 안 좋다고 하니까. 네. 그 자꾸 돌아오는 네. 이유가 뇌에서 체중 조절점이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지녀온 체중을 이미 뇌에 있는 저울에 딱 찍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급작스럽게 뭐 5kg, 10kg 빼봤자 그 몸무게로 다시 뇌가 기억을 했더니 서서히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요요라는 거죠. 요요가 무서운 게 실제로 살을 뺀 사람의 95%는 요요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. 심지어 굉장히 많은 수에서는 뺐던 무게보다 더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할수록 오히려 살이 찌는 그런 현상까지 보인다고 하고요. 근데 이게 살만 더 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요가 반복되는 사람일수록 뭐 심혈관 질환, 협심증, 심장마비 이런 온갖 심장 질환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요요는 더욱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. 정리해보면 내 의지는 살을 계속 빼려고 하는데 내 몸은 반대로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잖아요. 요요가 결국은 이제 저주 비슷하게 지금 돼버린 건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일단은 네. 뇌에 있는 체중 조절점을 다시 네. 리셋시켜야겠죠. 네. 그러려면은 네. 급격한 다이어트 절대 안 되고요. 네. 적어도 4주에서 8주 동안 네. 서서히 뇌를 갖다 속이는 작업이 필요하고